오일을 브랜딩할 때 에센셜 오일은 네 가지까지가 한정되어야 장기적으로 발라도 해로운 경우가 없다 하시는 걸 동영상으로 봤어요. 그럼 캐리어 오일은 몇 가지까지 브랜딩 가능한가요? 라고 하시는데 사실 캐리어 오일은요, 세 가지 이상 브랜딩해도 괜찮아요. 자, 하지만 세 가지 이상 브랜딩하려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. 그러니까 캐리오일은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은 브랜딩해야 되는 거예요. 캐리오일은 최소한 세 가지를 브랜딩해야 산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. 캐리오일이라고 하는 건 오일은요,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무조건 산화가 돼요. 산화라는 것은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, 산화된 오일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발암 물질이 돼요. 근데 오일이 산화되지 않았을 때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작용이 있고요. 먹었을 때는 오히려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 오일을 한 가지만 사용했을 때는 산화가 빨라요. 그리고 피부 침투력이 떨어져요. 그래서 캐리오일을 세 가지를 브랜딩을 해요. 세 가지를 브랜딩하게 되면 산화를 막을 수가 있고요. 피부 침투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유통기간이 길어져요.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하는 캐리오일은 마사지하는 오일들이잖아요. 그래서 세 가지가 최소한 브랜딩해야 되는 오일의 종류예요. 세 가지 이상, 네 가지, 다섯 가지, 열 가지 하셔도 괜찮아요. 하지만 에센셜 오일은 약효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가지 이상 브랜딩하지 않습니다.